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아, 오늘 박정호 교수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박정호 교수님과 지난 시간에도 쭉 그 한중일의 어떤 그 밸류체인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네. 이제 뭔가 생산을 어디서 하고 어디서 소비를 하고 어떻게 만들어진 게 또 미국으로 가고 뭐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고 또 기술이 뭐 일본이 발전한 걸 뭐 한국이 받아서 그 다음에 또 중국으로 넘어가 이런 뭐 그림 등등을 이제 얘기가 일본까지 이제 얘기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한중일 삼국지니까 다음 이제 중원으로 가야죠. 중국. 맞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 좀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중국을 도대체 어느 시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가 고민을 좀 하다가 네. 아 그래도 저한테 시간 내주신 김에 이 기회에 중국의 좀 근원적인 흐름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네. 초기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네네네. 저도 사실 중국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국의 연구자라든가 교수들이 좀 많이 알고 있는데 굉장히 친숙하다고 그러시죠? 중국 분들이 그러니까 저랑 친분이 있는 그러니까. 친분이 있는 네.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편하게 속내를 얘기해 줄 때가 있어요. 네. 특히 술 한잔 하고 나면 네. 근데 참 이게 씁쓸한 사실인데 어느 순간 이제 약간 토론이 이제 아주 격렬하게 진행되다가 네.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희 한국이 쓰는 여러 가지 연호 중에서 단기가 있지 않냐? 단기? 예, 단군 때부터 네네네. 4,500 몇 년 되겠죠. 네. 예, 이 단기가 있는데 너희 한국이 그 단기 4,500 몇 년 중에서 우리 중국보다 잘 살았던 건 이번 60년이 처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사실 중국인의 솔직한 인식입니다. 아, 적어도요. 시계열을 좀 길게 가보면 예. 그래서 청나라 때든 명나라 때든 원나라 때든 한나라 때든 네. 우리가 더 대국 아니었냐 더 잘 살고 그런데 최근 60년을 조금 잘 살았던 걸 가지고 우리를 무시하지 마라 오래전부터 그랬더냐 네. 그러지 마라라는 거죠. 네. 사실 저도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씁쓸했죠. 네, 굉장히 씁쓸했죠. 그렇다고 참 솔직히 참 마음 아팠던 게 그 친구의 말을 제가 쉽게 부정도 못 하겠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근데 그게 방송 용어로 적절하진 않은데 그냥 세간에 우리가 하는 얘기니까 한국 사람이 네. 세계에서 유일하대요. 뭐 중국 보고 떼놈이라 그러고 미국 보고 양놈이라 그러는 네? 아, 이, 좀 이런 나라 사람이 없다는 세계 거예요. 세계 강국 미국은 네. 양키 저 네. 일본? 양키라는 얘기는 뭐 고유, 이제 그 미국을 지칭하는 양놈. 예. 일본은 그러니까 밑으로 본다 이거지. 이렇게. 양놈 뭐 떼놈 뭐 이런 나라가 별로 없다는 거지. 아, 특이한 민족이라는 게 우리가. 아. 네,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중국인 스스로도 가장 결정적으로 본인들 스스로가 전 세계 최강국이라고 줄곧 인식해 왔다가 처음으로 아 세상이 바뀌었구나라고 인식했던 유일한 시기가 1842년 아편전쟁에 지고 나서예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분명 중국은 유럽이나 미국 이런 여러 국가들에 비해서 과학기술이나 여러 가지 인구면에서나 경제규모면에서 세계 최강국이었는데요. 네. 그 지위를 놓쳤구나라는 걸 확연하게 알게 된 게 아편전쟁인데 바로 이 아편전쟁 이후 네. 지금까지 중국이 경제를 발달시켜오고 과학기술을 발달시켜온 모든 로직이 다 똑같아요. 뭐냐? 철저히 우리가 해외 유학생들을 보내서 선진 과학기술을 배워오자. 네. 이게 아편전쟁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아편전쟁에서 지고 나서 아 이거 정말 충격적이구나. 서양에 패배를 할 줄 몰랐다라고 인식하게 됐고요. 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서양에게 한수 배워왔던 일본에게도 패한 것을 보고 더 이상 우리 중국이 과학기술의 종주국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유학을 보냈는데 처음 유학을 보낸 곳은 미국입니다. 중국인 유학단이라고 해서 1872년 유학단을 미국에 보냈는데요. 이 당시 미국에 보낸 유학단이 120명이었는데 그 당시 유학단에 포함되어 있는 친구들의 평균 나이가 12살에서 15살이에요. 아이고. 굉장히 어린 유학이네요. 예, 굉장히 어린 친구들을 어떻게 보면 영민한 친구들을 선발해서 특히 분야를 딱 세 군데로 정했어요. 공학, 그다음에 과학, 그다음에 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이 세 군데만 유학을 보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서구 문물을 배워서 다시 이제 강국으로 발돋움하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결실을 맺기 전에 1881년 미국에서 중국인 배척법이라는 게 제정되고 나서 졸업도 못하고 귀국하게 돼요. 이게 미국 역사상 아주 이례적인 법률인데요. 네?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라고 불리울 만큼 이민을 권장하고 장려해왔던 나라인데, 그렇죠. 1881년부터 이제 중국인들이 뭐랄까요? 오히려 그 기존에 있었던 미국인들의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더 이상 중국인들을 받으면 안 되겠다. 그 전만 하더라도 철도를 놓거나 서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중국인 근로자들의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필요했기 때문에 큰일이라고 했나요? 예, 네. 적극 받아들였다가 이제는 오히려 우리 일자리만 뺏는 사람들이 돼버리다 보니 이제 당분간 중국인 우리가 이민을 받지 말자 이런 법이 제정됐어요. 아, 그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군요. 예. 그래서 이게 1881년에 제정됐는데 이 중국인 배척법이 없어진 연도가 1943년이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됐던 거죠. 그러니까 법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법으로 있었어요. 네. 중국인 배척법이? 배척법입니다. 차이니즈 익스클루시브 액트라고 불러요. 네. 그 나라만 특정해서?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당시 청나라 정부에서 유학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유학을 보냈던 그 친구들이 네. 졸업도 못하고 다시 귀국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청나라 그 당시 청나라에서는 그래도 선진 문물을 배워왔던 이 젊은 영민한 친구들 얘네들을 좀 적극 활용할 줄 알았지만 역시 어느 사회든 기득권이라는 게 있어요. 공부하는 것도 어디서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학맥들이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대세고 그 다음에 유럽이나 이게 약간 마이너리티에 해당되는데 당시 이렇게 미국에서 소수 120명이 뭔가 아무리 좋은 걸 배워왔다고 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차용하진 않는데 그래도 이 친구들이 워낙 영민해서 그런지 슬슬 하나씩 하나씩 자리매김 하는데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 현대 그 과학기술의 초석을 다지는데 네.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중국이 이제 현대적인 그 교육 체계를 갖춘 게 대학인데요. 1895년에 텐진 대학교 설립했고 1896년에 상하이 대학교 상해 대학교죠. 그다음에 1897년 저장, 1898년 베이징 대학교인데 이들 대학교의 초대 총장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 120명이 아, 네. 그래서 칭화대학교 초대 총장이 이 120명 중에 들어가 있고요. 네. 텐진대학교 초대 총장이 이 120명 중에 들어가 있고 중화민국 이제 중국 말고 절로 저 타이완이죠. 타이완의 네. 초대 수상도 이 120명 중에 한 명이 글로 간 거예요. 네. 그리고 초기 이제 해군 제독 해군 제독들 중에서 17명이 이 120명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현대화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헤드 역할을 했던 게 이 초기 유학파들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미국의 유학길이 끊기고 유럽의 유학길이 끊기면서 그러면 중국은 해외 선진 문물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자국을 부강하게 만들자라는 걸 중단한 것이냐? 아닙니다. 그 뒤로 중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지금까지 제가 접해봤던 많은 민족 중에서 중국만큼 실사고시 정신이 높은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오랑캐라 하더라도 아무리 자기보다 옛날에 아래에 있던 나라라 하더라도 지금은 배울 게 있으면 가야 된다는 주의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네. 일관되게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지금 유학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 해서 대규모 또 정부에서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네. 그게 바로 1906년에 일본 유학생을 보내는데 미국은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120명밖에 못 보냈지만 일본은 가깝고 나름대로 일본에 유학 보낼 수 있는 뭐 여비는 충분히 줄 수가 있어서 그런지 초기 중국 국가 유학생이 12,000명 보내요. 일본으로. 아... 예, 공학을 배우라고. 네. 그래서 유학단을 파견한 뒤에 지속해서 30년 동안 계속 이렇게 유학단을 파견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쭉 선진 문물을 배우다가 역시 일본하고도 이제 사이가 틀어지고 나서 중국이 49년도에 이제 우리로 따지면 중공이 된 건데 네. 중공이 되고 나선 또 어디로 또 공부를 시키러 보냈냐면 이제부터는 당연히 어디겠어요? 소련. 그렇죠. 소련이죠. 그래서 소련을 통해서 과학기술을 배워오자라는 걸로 또 해외 유학 사절단을 또 소련에 보냅니다. 이때 소련에 유학 보낸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예.
장쩌민이 이때 유학 간 사람이고요. 아. 그 다음에 등소평도 이때 소련 유학파에 아,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당시 소련 유학파들로 소련에 공부하고 왔던 사람들이 후대에 또 다시 중국의 리더로 발돋움하게 됐죠. 자, 그런데 이때부터는 소련과 아주 과학기술을 전수받는데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요. 중국에서 우리의 과학기술을 어떻게 육성하자라는 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고 나면요. 그 5개년 계획을 먼저 어디로 보내냐 하면 소련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될까요를 확인을 받아요. 네. 그리고 나서 소련에서도 동의하면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과학기술 개발을 이제 그 방식대로 하는데 그렇게 해서 소련을 완전히 등에 업고 소련으로부터 핵무기 기술이라든가 기초과학을 받아오는 걸 하고요. 나머지는 또 어떤 전략을 추구하냐 하면 그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여러 과학기술 문헌들을 저도 이런 그 학과는 처음 들어봤는데 과학기술 번역학과라는 걸 만들어요. 1958년에. 그래서 이 과학기술 번역학과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특허 DB, 전 세계에 있는 과학기술 논문 DB를 예. 전부 중국어로 번안하는 작업을 40년 동안 추구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학기술 논문들 중에서 중국어로 번역 안 된 논문은 없다. 이게 중국인들의 생각이에요. 예. 40년 동안 주구장창 해외 과학기술의 원전들을 영문화하는 것들을 주로 해왔었고요. 이렇게 해서 소련의 기술을 받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 부분의 여러 학술지 같은 거는 번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이게 왜 그런지는 제가 이 부분은 참 찾기가 어려웠는데 1960년에 갑자기 소련하고 중국이 틀어집니다. 그렇죠. 예. 이게 제가 소련 쪽 학술 논문이나 뭐 학술 자료는 못 읽어봤는데 중국 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소련의 배신이었다라고 중국 입장에서 예.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뭐 알기로는 마오쩌둥하고 후르시초프가 사이가 틀어졌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유일하게 중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편전쟁부터 지금까지 해외 유학을 보내고 그런 어떻게 보면 하이브레인들을 통해서 과학기술을 차용했던 게 딱 60년부터 80년도 개혁개방할 때까지 예. 이때만 딱 단절이 돼요. 예. 그러니까 문화대혁명하고 뭐 고문이 있죠. 맞습니다. 문화대혁명 요 시절에 예. 바로 어떻게 바뀌어버리냐면 소련과의 교류협력이 차단되고요. 그 다음에 마오쩌둥이 해외 유학가에 있던 모든 친구들을 다시 본국으로 들어오라고 불러드립니다. 네. 어떻게 보면 서구 문물이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정신을 오히려 망친다라고 하면서 서구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어떤 해외 유학파들을 대거 다시 귀국시키는데요. 그때 귀국했던 친구들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그 당시 칭화대학교나 이런 여러 대학교, 특히 칭화대학교 같은 경우는 해외 유학파 교수들이 가장 많았던 대학이 칭화대학교예요. 네. 공학이 워낙 예, 세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칭화대학교를 문을 닫아버렸어요. 서구 문물에 잘못된 정신이 찌든 대학교라고. 네. 그리고 다시 문을 몇 해 지난 뒤에 열었는데 열고 나서 학생을 어떻게 받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입학시험을 봐가지고 성적이 우수한 애를 칭화대학교에 입학시킨 게 아니라 그 성적이 우수한 애들도 유산계급의 자제라고 분류해버린 거예요. 돈이 많으니 네가 방에서 편하게 공부했으니 네. 이런 좋은 대학에 들어간 거지. 이건 불편부당하다. 그래서 그렇게 학생을 안 뽑고 누구를 칭화대학교에 입학을 시켰냐면 농민들, 네. 그냥 군인들, 네. 그다음에 그냥 서민들. 다니고 싶은 사람을 입학시켜버린 게 되는 거죠. 시진핑 그때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뭐 사학 비리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물론 기회균등을 준다는 데는 저도 100% 동의를 하는데, 예. 학업을 할 준비를 시켜주면서 기회를 주던가, 네. 아니면 준비가 되어 있는 애들을 입학시켜야 되는데, 그냥 입학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그 당시 칭화대학교나 이런 데서 그 기간 동안 이뤄냈던 학문적 성과라는 건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돼버린 거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국의 현대적인 부분에
현대적인 부분에 교육 체계를 막아버리고 소련으로 유학 보내거나 소련에 파견가 있던 국책 연구원들 3만 8천 명은 다시 다 귀국해버리고 그 당시 유학생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후진타오나 장쩌민이라든가 이런 전 수석들하고 리펑도 이때 귀국된 거거든요,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전부 일정 기간 동안 과학기술이 완전히 정체되고 차단된 상황이 됐는데 요 기간을 다시 또 어떻게 보면 아 이게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다시 옛날처럼 해외 문물을 받아들여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충격을 받는 일이 또 한 번 생기는데 네. 그게 바로 79년에 베트남하고 전쟁했었을 때 또 집니다. 베트남하고 중국이 79년에 국경을 놓고 전쟁을 좀 벌였거든요. 네. 그때 본인들이 남만이라고 불리우는 옛날 또 오랑캐에게 네. 또 크게 패배를 하고 나서 우리가 아편전쟁 이후 또 망각하고 있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라고 다시 생각을 고쳐먹는 게 79년도에 베트남 전쟁에 패망하고 난 뒤에요. 베트남은 중국도 이기고 미국도 이긴 거예요, 그러면? 뭐 정말 대단한 나라죠. 제가 뭐 잠깐 자국에 관한 한 뭐 대단하네. 제가 잠깐 네. 여담인데 프랑스도 이겼지 프랑스. 아 프랑스 이기. 그렇네요. 네. 진 데가 없어. 전 세계적으로 네. 저희 참 이게 씁쓸한 얘기예요. 지금은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도 어깨 피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동남아를 가든 네. 중국을 가든. 근데 참 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앞으로 저희들끼리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하는 뭐 네. 학자들도 있습니다. 중국인들에게 발 마사지를 받았던 마지막 세대가 우리가 아닐까 걱정이 된다. 네,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이미 중국의 일성지 같은 경우는 국민소득이 우리를 넘었다라는 게 거의 중론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잠깐 여담이긴 합니다만. 우리 저 두 분 프로님은 그동안 살면서 참 서럽다라고 했었던 순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요인이 사실은 경제적인 부분도 있어요. 대부분 그거죠. 대부분. 그렇죠. 사실 대부분 그거예요. 경제적인 거예요. 네. 네. 어디 갔는데 돈 없어서 대우 못 받았다든가 이런 게 정말 서럽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적어도 우리가 아세안 국가라든가 아시아에서 어깨 확실히 피고 다닙니다. 네. 근데 이걸 계속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경제에서 뭐 균형감 있게 분배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것도 절대 등한시하면 안 된다. 당연하죠. 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그 과정에서 문화적으로는 가장 자존감이 높은데 예. 경제적으로 취약해서 어떻게 보면 서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민족이 태국이고요. 문화적으로는 정말 자존감이 엄청난 나라고요. 태국이요? 태국이요. 타일랜드. 타일랜드. 네. 그 다음에 베트남입니다. 네. 물론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이들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를 갈고 있어요. 기다려라. 이 서름을 반드시 갚아주겠다. 지금 이를 갈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네.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좀 주의해야죠. 자, 다시 돌아와서 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아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이제 해외 문물을 받아들이자라고 저기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손을 뻗은 게 그때 바로 중국과 미국이 화해 무드가 이제 본격화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미국의 공식적으로 화해 무드였을 때 미국에서 뭐 그때 핑퐁 외교라고 하면서 그렇죠. 탁구 치고 그럴 때 키신저 예, 네. 뭘 해주면 좋겠니? 라고 했더니 우리가 유학생을 다시 미국에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가 첫 번째 우조건이었어요. 과학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다시 미국에 우리 유학생을 보내겠다. 예. 그래서 그 당시 미국 과학 고문이라는 제도를 만들었고요. 마오쩌둥이 그 당시 미국 과학 고문 밑에서 우리의 어떤 과학기술 어떤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는데 이때도 되게 에피소드가 많아요. 그때 중국이 보냈던 유학생들이 초창기 뭐 12살, 15살 이런 애들을 그 당시처럼 보낸 게 아니라 중국에서 어느 정도 과학기술 정부 부처에서 중간관료 이상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과학기술 고문보다 중국 유학생의 나이가 전부 다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지긋한 그 중국 관료들이라든가 과학기술자들이 한참 어린 미국의 엔지니어라든가 과학자들에게 배움을 청하러 갔던 게 그 당시의 문화였던 거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데 참 중국이 정교해요. 지금 우리가 과학기술 인프라도 없는데
서구 애들의 이 과학기술에게 특허권을 인정해버리면 이거는 우리 이 15억의 인구를 대상으로 얘네가 돈 벌 수 있는 기회만 주는 거일 뿐이다라고 생각이 거기에 네. 귀결됐고요. 그래서 놀라지 마세요. 중국에서 특허와 관련된 법률이 제정된 연도가 1985년도예요. 그 전엔 중국에 특허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1985년도에 자국 특허법이 처음 거의 제정됐고요. 그 다음에 특허청에 해당되는, 그 당시에 이제 중국 특허국이라는 걸 설립한 연도가 네. 1980년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놓고 그 해외 특허라든가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번역해서 마음대로 카피를 됐겠어요. 하던 뭘 하던 만들어봐, 실험해봐, 상품화해봐 해놓고 여러 가지 훈련들을 다 시켜놓고 85년도 정도부터 이제 어느 순간인가부터 우리도 기술 개발을 하면 그 엔지니어들을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때가 개혁개방 때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85년도에 처음으로 특허법이 제정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뒤부터 네. 이제는 중국이 본격적으로 기술을 특허로 보호해주는 국가의 기치를 내걸고 특허나 기술을 발달로 해서 이제 더 이상 조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재나 소재나 장비로 나아가자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이 한 번 더 큰 실책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실책이냐면요. 중국에서 그럼 그동안 특허를 낸 게 자국 국민들이냐 살펴봤더니 통계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중국 내에서 실용신화는 제가 통계까지 못 찾았고요. 특허만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네. 중국 내에서 2011년 이전까지 중국 내에 특허를 등록한 사람의 그 등록자의 국적이 외국인이 더 많았어요. 아, 그러니까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중국에 진출해서 거기서 특허를 낸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 중국의 이 영민한 아이들을 값싼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들이죠. 과학자들이고 네. 이 친구들에게 연구시켜서 그래서 그 결과물을 결국 다국적 기업의 특허로 가져가 버렸구나. 그래서 2011년 이전까지는 그래서 전부 다국적 기업의 특허 숫자가 더 많았는데 그걸 점점 중국 내부에서 줄여가기 시작한 거죠. 네. 이건 아니다. 우리 자국 특허를 더 늘려야 된다. 라고 해서 그걸 뒤바꿔 놓은 게 2011년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은 해외 연구소가 중국에 와서 설립하겠다, 뭐 하겠다라는 게 본인들이 가장 취약한 파트라든가 네. 우리가 속칭, 통칭,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우는 뭐 저기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파트가 아니고서는 네. 더 이상 옛날처럼 우호적으로 연구개발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더 이상 쉽게 연구개발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진출하시면 큰일 나요. 네. 자, 그리고 오히려 더 심한 거는 다국적 기업에서 일했던 그 친구들에게 적정한 시점에 자국 기업으로 이직을 하게 권고하고 네. 그 돈을 주거나 우리 옛날에 우리 국책연구원들 유치했을 때처럼 그렇죠. 엄청난 어떤 사회적인 뭐라고 할까요? 그 네. 이 대우를 해줘요. 아파트를 주고 자동차 뿐만 아니라 기사를 배정해주고 이런 걸로 해서 예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난달에 미국 출장 갔다가 중국 엔지니어 하나가 긴급 체포된 거 아세요? 예, 긴급 체포됐어요. 미국에 출장 간? 미국을 출장을 갔습니다. 중국 네, 엔지니어가. 네. 근데 출장 왔을 때 미국 정부가 잡은 거예요. 왜? 우리 기술 빼내간 엔지니어라는 거죠. 스파이다? 스파이다. 그래서 징역 10년인가 15년을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동안 미국 소재의 여러 다국적 기업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전부 지금 중국으로 보내는 아주 그런 독특한 일들을 지금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여기서 또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요. 중국 그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 네. 지금까지 중국 경제가 현대사에서 가장 잘했던 어떤 역사적인 사건 가장 못했던 역사적인 사건 두 개를 꼽으라고 하면 이게 네. 저기 홍콩에 있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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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서 조사한 내용이었었는데 가장 못했던 사건하고 가장 네. 잘했던 사건이 똑같아요. 개혁개방? 아닙니다. 뭐예요? 천안문 사태. 응? 그 경제적인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그건.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게 천안문 사태 때문에 중국의 민주화가 몇십 년 후퇴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장 못했던 사태라고 네네네.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저널에 해당되는 사우스 차이나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거기서 잘 된 것이라고 하냐. 그 당시 천안문 사태 때 그 중국이 어떻게 보면 가장 영민한 친구들이 데모에 다 참가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집계한 통계는 각각 집계가 워낙 달라서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만 명 정도 바로 사망했고 대부분 한 12만 명 정도 데모에 참여했던 애들이 죽진 않았는데 이 친구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중국 정부에서 고민이 있었겠죠. 그때 마오가 어떻게 했냐면 등소평이요? 네, 등소평이 어떻게 했냐면 그래도 얘네들이 우리 중국의 보물 아니냐. 네. 그지 않습니까? 이거 네. 참여만 안 했으면 우리 중국을 이끌어 나갈 뭐 브레인들인데. 그렇죠. 북경대학교, 뭐 칭화대학교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을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상당 부분을 강제 출국을 시켜요. 바로 그 다음번에 오는 비행기가 뭐 파리든 암스테르담이든 미국이든 간에 나가라 그래. 내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알아서 여기 있다가 큰일 나겠다 해서 도망간 친구들도 있고. 네. 근데 이게 어떤 걸로 바뀌어버리냐면요. 그때 미국 정부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가 중국에서 민주화 운동하다가 도망온 이 친구들을 유학생으로 받아줘요. 일종의 망명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손바닥도 마주쳐야 뭐가 된다고 중국이 개혁개방해서 과학기술을 발달시키고 창업을 한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물들고 나면 이 뭐라 할까요? 인센티브 제도라든가 기업을 하는 이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게 스폰지처럼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나갔더니 내 옛날 대학 동기가 내 옛날 누군가가 실리콘밸리에 창업을 해서 견실한 창업자가 돼 있고 스탠포드에서 교수를 하면서 뭐 인공지능과 관련된 아니면 CPU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카운터 파트너가 대거 해외에 다 있는 거예요. 바로 넌 여기서 언제부터 와 있었지? 봤더니 대거 이렇게 동시에 많은 국가의 브레인들이 빠져나갈 시점이 천안문 사태였다는 거예요. 아. 바로 그래서 지금 그때 나갔던 친구들이 해외에서 크게 사업해서 큰 돈을 벌었거나 아니면 공부를 해가지고 크게 특허를 출원했던 친구들이 중국이 다시 개혁개방하고 나서 기회의 땅인 중국에 다시 돌아와서 창업하고 비즈니스 해라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다시 귀국한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소속되어 있던 구글이든 MS든 뭐 예를 들어 보잉이든 간에 그런 회사의 연구 소장 직함을 달고 아니면 중국 지사장 직함을 달고 중국에 와서 그 인프라를 만들어줬던 기틀이 거기서 다져진 거죠. 중국이라는 나라가 거의 100년 동안 지금까지 왔던 모든 경로는요. 철저히 자국의 우수한 인재들을 외국에 보내서 배워와라. 들어와라. 그걸로 여기까지 왔고요. 네. 인재는 어떻게 됐느냐. 상당 부분의 수위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도 세계적인 대학, 세계적인 학자가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인도라든가 아세안 지역이라든가 심지어 미국 유학생들도 역으로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취약한 분야인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에서 본인들이 종주국을 이제 잡기 위해서 북경 같은 경우는요. 북경에 이제 공항에 여러 이제 출입국 트랙이 있지 않습니까? 그 트랙 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외교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빨리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패스트 트랙이 있잖아요. 승무원하고. 예. 그런데 그 북경에 있는 공항도 물론 외교관이나 승무원이 빨리 왔다 갔다 하는 트랙이 있는데 그거 말고 방금 말씀드렸던 신진 분야의 과학자들이 원활하게 출입국할 수 있는 별도의 트랙을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지금은 해외의 우수한 인재들이 중국에서 편하게 상주하고 거주하고 살면서 여기서 연구하라고. 아, 제가 2년 전인가 칭화대학을 한번 출장으로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 공대가 좋잖아요. 자연계. 네. 와, 캠퍼스에 외국 사람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엄청 많더라고. 칭화대. 네. 우리나라 친구들도 많이 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지금 그래서 칭화대, 북경대 이제 뭐 학과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네. 과목의 80% 이상이 영문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죠. 영어로.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5년 보고 있습니다. 5년. 5년 뒤에는요. 전 세계 원천 기술에 해당되는 거 네. 그리고 기술 표준에 해당되는 게 딱 두 가지로 양분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른 걸 할 텐데, 자, 지난번에 일본 해드렸죠. 예. 일본이 기술이 저 앞으로 발달하는데 미국이 저 일본 기술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일본이 개발한 모든 기술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 잘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 정프로님은 저랑 연배가 그나마 좀 더 비슷해서 아마 네. 경험하실 수 있었을 텐데, 일본이 뭔가 아 죄송합니다 김프로님 일본이 뭔가 특이한 매체들을 제일 먼저 개발한 게 많아요. 우리 카세트 테이프 CD 다음에 MD라고 있었어요. MD. 일본이 자꾸 신기술을 개발하면서 이걸 어디다 시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수 시장에 먼저 깔아본 거예요. 여기서 잘 팔리면 해외에서 써주겠지. 해외에서 절대 그걸 국제 기술 표준을 받아주질 않아요. 아. 그 다음에 블루레이라고 있었어요. 블루레이. DVD 다음에 또 소니에서 개발한 건데 네.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차용하는 걸 안 받아주는 거예요. 블루레이는 좀 조금 하다가 많았죠. 아, MD도 좀 하다 만 거고요. 아, 옛날에 뭐 그거 있었잖아. 뭐 VHS 방식이다. 뭐 그런 맞아요. 거 있었잖아. 베타 그거 방식도 베타, 있어요. 아, 그럼 한국이 네. 그거 돼버린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것도 또 인정을 안 하는 네. 거고. 그래서 자기네들은 새로운 기술들을 전부 나왔는데 네. 그거를 내수에서 써봤지만 바깥에서는 인정을 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기술을 갈라파고스 됐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이건 외부에서 안 받아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본격화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마 앞으로 전 세계는 두 가지 기술 표준이 있을 거예요. 중국에서 지금 개발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영민한 친구들이 이제 프론티어에 나가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럼 중국형 기술 표준 하나 있고 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쪽 뭐 서유럽, 구미 이쪽을 바탕으로 한 기술 표준. 특히 5G 이후에.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디를 따라가야 되는지 둘 개를 다 맞춰야 되는지 그렇죠. 슬슬 이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올 거예요. 지금 벌써 폐가 갈리기 시작했거든요.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이제 과거 얘기를 제가 쭉 훑어드렸잖아요. 앞으로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뭐 사학자도 아니고 지금까지 이렇게 바뀌어왔는데 전 세계의 기술 표준이라든가 산업 그리고 이런 게 앞으로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크게 갈릴 건데 그 얘기를 또 다음에 한번 해드리고. 하여튼 교수님의 쭉 이제 역사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렇죠. 교수님은 대안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럼요.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요. 네. 대안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린스 같은 걸 그냥 생머리에 바를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괜찮은지 혹시 의학적 지식이 좀 있는 분들이 있으면 아니 근데 빨리 좀 알려주시면 오늘 이제 박 교수님하고 제 얼굴에 공통점이 있지 않아요? 약간 부어 있지 않아요? 아 뭐 예. 한잔하셨어요? 네 어제 한잔했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이제 네?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그렇습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퉁퉁 부었네. 김프로님이 아, 너무 좋은 거 안 가져오면 혼내시려고 압박을 장난 안 하시네. 아. 우리 게스트 관리 합니다. 철저하게 합니다. 네. 무절 틈 없습니다 우리가.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박정호 명지대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